네, 오늘 아침 말씀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완성된 성전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 그 부분은 다른 말로 보면 악의 패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뇌물로 관리를 고용을 하고 또 상담자들을 고용을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전에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의를 하고 이 사람들의 공사를 중단케 하고 그런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은 성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봉헌이 되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과 그 대적들 그들이 행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좌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일을 오히려 지원하고 돕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에 참 오묘한 그런 신비입니다. 그들이 그 반대하던 일들,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였던 일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오히려 돕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8절 말씀에는 그 성전 짓는 경비를 지불해라.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제사를 위한 예물을 공급하라. 이거야말로 반전이고 이 반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성장,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플랜은 오히려 모세를 그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드디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 악한 그런 우리의 대적의 지혜가 놀라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를 무산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진행하여 나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노를 제어하셨고 오히려 그 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나 우리 교회사나 이렇게 보면 그런 반전들이 있습니다. 대적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의 유혹과 또 대적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재건축 문제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사람들은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재건축해야 된다고 막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이제 협박하는 그런 일도 생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구조적인 구조 엔지니어링,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의 그 전문가인 분이 와서 보더니 이 건물은 재건축할 건물이 아니다.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어제 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재건축 논의가 사실상 잠잠해진 모습인데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또 무산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인 건축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적의 패배가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영적인 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성전을 봉헌하였는데 그 봉헌은 하나님을 위한 봉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기쁘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순응하고 순종하여서 이런 성전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더라도 사람들의 순종이 없으면 대적의 반대가 있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은 성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대적이 있지만 그 자원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성전 건축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성전 건축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공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것은 무슨 색깔로 하고 뭐 네 가지 색을 섞어서 짜고 길이는 얼마큼 하고 높이는 얼마큼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세한 치수가 나오고 성전의 규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언급을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 한번 섰다고 또 끝까지 믿음에 서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믿음, 흩어지는 믿음, 실망에 빠져 있는 믿음, 조각나는 믿음, 이런 그 믿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믿음의 말일까? 믿음의 행동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경건한 성품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믿음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게 보면 뭔가를 자꾸 더하여서 진행해 나가고 세워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더하라.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여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스스로 조심하라. 이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로 타 없어질 것으로 세울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우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그런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믿음에 세우는 일.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료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재료는 불로 통과하면 없어질 그런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불로 통과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운다고 할 때에 교회를 세운다, 또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노력한 그 결과가 남을 것인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무나 풀과 잎으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요. 구원을 얻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자기 몸만 빠져나가는 구원, 그런 구원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집을 짓는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은 패배하고 거룩한 건축은 지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대적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속에서 대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성전 건축의 역사,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건축해 나가고 있을까? 내 믿음은 세워지고 있을까? 무너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 나는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보는 것으로 살까? 나는 믿음으로 살까? 경험으로 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일까? 세상 지혜에 기초한 믿음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성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대적의 그 계획은 패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건축이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일에 순종할 부분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건축해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드려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길 속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일어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